오늘은 컴바인 출에라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쪽에 거는 온누리고 여기 거는 송암 겁니다. 송암께 저쪽이 어디야? 그 효창과 비슷하죠. 효창과 비슷하고 온누리는 같은 뭐 오톤인데도 크기가 좀 큽니다.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온누리 500CT 같은 뭐 5톤 6톤인데도 끝단에서 한 30cm 정도 30에서 한 35cm 정도가 온누리가 큽니다. 근데 단점이 있죠. 온누리는요 축 있는 데가 좀 약합니다. 이쪽이 하부가 약합니다. 아휴, 보자 하부가 좀 약한데 저도 요 보강해가 이거 찌진 않았네요. 근데 송암 거 하부를 볼까요? 하부 축이 프레임에 잘 고정돼 있어가지고 요게 이런 형식이 좀더 튼튼합니다. 튼튼하고 온누리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축 위에다가 아시겠어요? 저기 송암 거나 효창 거 같은 경우에는 축 안쪽과 바깥쪽으로 잡아주는 게 있지만 온누리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 축 하나로 바퀴 두 개를 아무래도 중량을 실었을 때는 온누리께 구조상 송암이나 효창 그리고 또 뭐 경종 것도 있죠. 그런 구조보다 온누리께 조금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뭐 6톤까지는 큰 뭐 지장은 없습니다. 대신 이제 온누리께 이제 요 위에 판이 적재함 판이 좀 커서 한 30cm 정도 커서 나락 같은 거 운반하기에는 훨씬 낫다 생각합니다. 출에라를 뭐 선택하실 때는 온누리도 괜찮고 효창이나 송암 저런 종류도 괜찮습니다. 근데 아주 중량 뭐 포크레인이나 이제 그런 거 실을 때는 저런 송암 거 형식으로 쓰는 게 낫습니다. 다 이제 그 메이크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